잊혀진대도. 결승전 이상우 허가 시크릿 장희영 구병희 봄 소풍 특집 도전 천국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도전 천국. 자, 근데 우리 보물찾기 같은 코너 우리 열렬 돌아본 끝났고 이제 결승만 남겨뒀습니다. 다 예. 가수분들이에요. 와, 오늘 봄 소풍 장기자랑 길어지겠는데요. 가수 대결입니다. 결승은 네. 역시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나오면 우승이고요. 자, 그럼 시크릿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시크릿부터 갑니다. Come on, let's go.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스탑.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Come on, let's go. 마지막에 뭐 한 개야? 허가 씨 따라해봤어요. 자, 아, 오 섹시해요. 오 섹시해요. 얼마나 튼튼한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희 팀에 축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하체가 없어요. 예, 예, 예. 네. 자, 두 분. 우리 이상호 씨하고 허가 씨 갑니다. 멈춰. 핑거 뭐 핑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넌 핑계를 대고 있어. 허가 와우, 노래 진짜 잘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아이고, 잘한다. 가수분들만 또 결승에서 이렇게 겨루게 되니까 또 이 훌륭한 노래 실력 때문에. 그렇죠. 또 즐겁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탑! 어머! 이따요. 이 노래가 어려운데, 나도 가사 모르는데.